지난 일요일 밤 동네 공원에서 파티가 하나 있었다. 파티의 주인공은 브랜디와 데이빗이다. 결혼 준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파티였다. 그들은 입장권을 10불에, 행운 추천권도 한 장에 10불씩에 팔았다.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20불씩 또는 그 이상을 내고 참석했다. 돈 내고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 동네 아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티켓을 사서 참석했다. 캐나다 젊은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다.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가 발전의 한 일환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.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품앗이와 비슷하다. 주최 측은 파티를 열어 사람들에게 놀 장소를 마련해주고 참가자들은 친구를 도와줄 겸 티켓을 사서 파티에 참석한다.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이다. 이곳 결혼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. 형식은 비슷하지만 혼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. 때문에 예단 같은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돈 쓸 일도 없다. 단지 예식에 들어가는 돈만 있으면 된다. 하지만 예식이 끝나면 한국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파티가 벌어진다.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자키를 불러 춤추며 논다.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든다. 물론 그것마저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한다.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브랜디와 데이빗이 파티를 열었다. 그들이 이번 파티로 모은 돈이 대략 7,000불 정도라고 한다. 경비를 다 제하고 5,000불이 남았다. 그 돈은 8월 결혼식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.